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내릴 것 같기도 한 어느 날 7월 스튜디오에 낯선 이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방문했을까요? 그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모라도 라디오 시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낯선 이들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빨래찌개의 자매 콕콕 집는 인터뷰, 오늘 밀착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밀착해야 돼요. 밀착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찝어찝어. 빨래찌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헤이와 센세이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실 텐데요. 이 이상한 이름을 가지신 두 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로 친절한 방송이 아니어서요. 두 분 자발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은연 사업팀에서 취미 키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헤이입니다. 예, 헤이라는 이름은 그냥 영문 첫자를 따서 편하게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헤이로 정했습니다. 아, H-E-Y. 네. 헤이. 반갑습니다. 헤이. 되게 편하죠? 헤이. 오, 예. 네. 네, 저는 은연 사업단 그 센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영업 하고 사회공헌 이 두 가지를 맡고 있고요. 그 센세이의 유래는 그 보통 센세이 하면 일본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센세이션을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 센세이션에 그렇죠. 센세이션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네. 우리 사업 뭘 뭔가 좀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센세이 영어의 앞에 있는 약자를 네. 따서 센세이라고 했습니다. 살짝 일본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느낌이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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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렇게 우리 멀쩡한 이름 놔두고 왜 별칭을 쓰시게 되셨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왜 그래요? 예, 은연 사업팀이 이제 20대 청년하고 50대 중장년이 모여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아, 시작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예, 좀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이 호칭을 조금 더 이렇게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이렇게 좀 존칭을 너무 하기보다는 편하게 부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모두 이제 호응하고 그렇게 이름들 정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뭐 부장님, 뭐 네. 팀장님, 뭐 대리님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이제 심층 질문. 심층 질문 들어갑니다. 방금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연 사업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연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은연은 은빛 인연을 줄여서 은연이 되었는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취미 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니어 그 취미 파트너를 그 파견하는 그런 이제 유료 사업, 유료 서비스 그리고 또 사회공헌 서비스를 이렇게 은연 우리 이렇게 사업팀으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네, 노인 예. 인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노인 쪽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취미 뭐 배달 서비스 이런 건 알았거든요. 네. 근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하니까 또 흥미롭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신선하네요. 네, 당장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 생각부터 파뜩 나는데. 네. 네, 아 새로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취미 키트라고 했는데 취미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막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취미 키트라고 하면 은연에서 준비한 취미 키트 어떤 게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좀 이번에 출시하기로 한 그 취미 키트는 크게 이제 그 공예, 원예. 또 미술, 또 음악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에, 좀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걸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기로 한 것들에는 수경재배, 또 원예 힐링, 원예. 그리고 이제 공예 쪽에 마크라메, 뭐 미니 아하. 배틀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텐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금속 구조를 통해서 이제 글씨 디자인, 시계 디자인 하는 게 있고 북메이킹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한복 천으로 주머니 만들기, 가방 만들기 그리고 또 이 음악 쪽으로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트로트 런치패드라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색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너무 술술 말씀하셔가지고 네, 외우셨죠? 아니, 계속 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 빠뜨렸어요. 아, 왜요? 빠뜨리세요. 팔쪽 그림체 그리기 아직 준비 중이지만 아, 네, 그림 그리기 쪽에 네.
그럼 센세이는 그 중에 어떤 걸 연구 개발하셨나요? 돌발 질문은 이제 키트 담당자들이 이제 왠지 미술 전문가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포트 지원조입니다. 예. 아, 그 맡으신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네, 보니까 키트별로 얼마나 다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네, 직접 제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하시면서 사실 기간이 별로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4월인가 5월에 뽑히셨네요. 5월에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네. 하시면서 뭐 어떤 보람이나 뭐 이런 즐거움도 예, 그 비록 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저희들이 1차 론칭할 그 아이템들을 제법 론칭. 개발을 했고요. 론칭. 예, 그리고 매달 한 개씩 계속 연말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키트를 개발을 해 나가면서 아. 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람은 뭔가 좀 저도 이제 뭐 시니어에 이제 접어드는 단계지만은 뭔가 좀 시니어를 위해서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해서 그쵸. 뭔가 좀 시니어들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뭔가 제가 한다는 어떤 보람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취미 키트를 배달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근데 배달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갖다가 온오프 이렇게 병행해서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독립 키트라 해가지고 이제 굳이 배달 강사 파트너가 필요 없는 키트가 있고. 또 일부는 전문가가 가서 이제 어떤 시니어하고 같이 좀 코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만 전개되는 그런 키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문가가 가서 그 시니어한테 직접 친절하게 이제 키트를 들고 가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따라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좀 적적하신 분이 많을 거니까 가서 이제 말 동무도 되어주고 또 키트 만드는데 어떤 그 어시스트 협력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어떤 친구 관계가 되는 거죠. 그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전국 지역 전 지역에 예, 그래서 그 파급이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독립 키트는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구매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배달 그냥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 키트 그러니까 그 취미 배달 파트너가 굳이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어시스트 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키트가 있어요. 배달을 받아서 나랑 엄마랑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설명서를 보고 또 혼자 해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영상이 또 동영상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따라하면 충분히 될 만한 거. 독립 키트로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또 이제 그 취미 파트너가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이제 여기가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조금 확장이 되면 막 서울 수도권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샘플 같은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죠.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서대문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게요. 하지만 수도권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도 주목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주문만 하면 된다는데 일단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지금 판매 어디서 주문할 수 있죠? 아직은 주문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 텀블벅 그 이제 시작하는 그 마케팅을 이제 시작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저희 생각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면은 계획은 계획은 그 정도. 네, 초반에 펀딩을 좀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한 단계가 거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파급 팔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짧게 이제 얼마 시간이 없어요? 시간 보시면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네. 아니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의 어떤 저희들도 마찬가지 일자리를 일단 창출을 하고요. 왜냐하면 배달 파트너가 어차피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니까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명이나 이제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창출 그다음에 그 시니어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시간을 어떤 제공하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20, 30대에 청해했던 그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어떤 키트를 제공하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그 이게 또 사회공헌을 또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거 노인 뭐 이런 분 혹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서대문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병행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계시네요. 네, 비전이 기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우 막 숨차게 막 10분 동안 그 사업을 소개하려니까 막 저희도 바쁘고 그러게. 오신 두 분도 너무 바쁘셨는데 네. 그래도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 소감, 밀착 취재에 대한 인터뷰 소감. 아, 네, 너무 지금 굉장히 활기 있는, 예,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활기 있게 옆에서 너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뭐 꼬집는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그 질문에 힘을 받아서 답을 할 수 있어서 사실 되게 떨렸는데 아, 되게 재밌네요. 네,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KBS에서 그 이런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단호히 거절했는데. 왜? 아, KBS 이번에, 인터뷰를 예, 단호히 거절한. 네, 서대문 50 플러스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냥 나가고 싶은. 여러분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뭐라도 라디오. 뭐라도 네. 라디오. 그렇습니다. 아, 네. 저 보고 보람된 짧은 너무 하나. 감사합니다. 두 분하고 함께하는 이런 방송이 너무 즐겁고 다음에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말 성공적인 사업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 고마워요. 윤현. 고마워요. 윤현 화이팅.